대표님 올라오세요. 이쪽까지 올라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안쪽부터 들어와주세요. 안쪽부터. 거기에 우리 일파만파 대한애국 대한민국 애국단체 청년연합 회원사 회원 단체도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6월 8일과 9일날 돌아오는 6월 8일 9일 일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그날은 미국 28군 창설 제 75주년 창설 기념일이고 미군 창립 44주년 기념 창설 기념식입니다. 그날 평택 미군 기지에서 대대적인 행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다 모르시고 계시죠? 하지만 그날 우리 많은 애국 국민들이 많이 알리셔서 그날 미군 기지에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참석해서 미군과 함께 남미 동맹의 투석을 다지고 동맹의 즐거움을 나누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서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는 단체로 또 신청해서 들어갑니다. 개별적으로도 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일파만파 집행부나 여러분들이 가까운 역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돌아오는 6월 8일 9일날 평택 미군기지에 약 50만 평 기지에 미군기지가 약 420만 평입니다. 그 중에서 약 50만 평을 개방합니다. 그날 거기에는 미군이 본부가 있어서 우리가 이만한 장비와 무기를 가지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동북아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날입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같이 기쁨을 나누시고 우리의 힘을 더 얻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음은 대한민국 호흡당 신대시 대장님께서 그 간단한 인사와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단 사령관 신대식입니다.
개인 얘기는 안 하겠고 앞으로 2, 3개월 내에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두 단체의 깃발에 대해서 우리 김수열 회장님이 우리 애국단체 총연합회 이름으로 단체의 길을 수여하는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체장님들 나오십시오.